다음 대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대결도 정말 관심이 많이 가는 대결입니다. 야, 센 친구들 오네. 이번 1대1 데스매치 유일한 미성년자 매치입니다. 아우, 애기들이야, 애기들. 아. 라이벌전. 먼저 상대를 지목한 선동자, 차세대 정통 트롯 최강자 차례를 노리는 박성훈. 예. 호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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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호메. 너무 잘한다. 난리예요, 성원 난립니다. 13살의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는, 와, 짙은 감성의 소유자로 무서운 초등학생입니다. 어우, 뭐 인기가 대단합니다. 아이고, 다 인사를 나누시면서. 예예예. 예, 예. 어머 어머 어머. 귀여워. 송가인을 이기고 온 무서운 초등학생입니다. 자, 맞서 싸우는 구공자입니다. 박성훈 군이 지목한 대결 상대. 왔다. 꺾기 신동 송도현. 그가 왔다. 송도현. 박수하세요. 박수.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송도현 군은 현재 12살로 아이고, 예. 미스터트롯 시즌2를 통해서 방송 출연한 주인공입니다. 아, 귀여워. 하이파이브도 살살해. 이건 엄청 노력한 거예요, 이거. 엄청 노력한 거. 예. 진짜 울 것 같아. 예. 어머, 어떡해. 아, 이거 너무 긴장했다. 아, 성훈이는 무대에 좀 서봤다고 여유가 있는데 처음이잖아요. 예.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 이 대결은, 예, 박성훈 군이 송도현과 대결하고 싶다라고 지목해서 성사가 됐고요. 유소년부에서 서로 우유를 나눠 마시면서 의리를 다졌던 두 초등학생이. 그럼 다 나는 겁니다. 서로 뽑지 말자라고 약속까지 했는데 하루아침에 라이벌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예, 예. 뽑지 말자 했는데 뽑았죠. 예. 박성훈입니다. 나와주세요. 아, 안 돼! 성훈아. 아, 성훈이. 아, 전화 받지 마라. 무섭다. 박성훈 군 전화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상대를 뽑아야 되는데 진해성 남아있고요. 진해성 남아있고요. 김용필. 어. 나상도. 재하.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남아있어요. 네. 도현. 도현. 도현이는 일단 남아있고요. 누구랑 붙고 싶습니까? 저는 송도현이랑 붙겠습니다. 와. 잠깐만. 미스터트로 퀴즈로. 아, 큰 산 넘어갔다. 와. 내가 지목 상대를 누구로 부를까? 송도현만 뽑지 마. 알았어, 알았어. 나 믿어, 나 믿어. 나 믿어, 나 믿어. 나 믿어, 나 믿어. 나 믿어, 나 믿어. 야, 이건 배신이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야. 내가 진해성 선수를 뽑을 순 없잖아. 예, 출사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을 한 박성훈 군. 어, 도현아, 네가 이제 6학년으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제 한창 공부할 때다. 도현아 가라, 학교로 가라, 잘 가. 예.
어, 학교로 가라. 엄마야, 엄마야. 야, 애들이. 호메, 호메. 형 엄마 앞에서 울면서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와, 뿌이 뿌이 뿌이. 스웨! 오, 세다 세다. 너무 세다. 한번 먹었는데. 이제 뭐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번에 중학생이 되는 박성원,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송도연의 대결. 먼저 선공자 박성원의 무대입니다. 발걸음 섹시형이다. 야, 걸음걸이부터 자신감 있어. 나 늠름이 어울려요. 어, 긴장 하나 안 하고 그냥 저렇게. 박성원 군이 준비한 노래는 장민호 마스터의 내 이름 아시죠? 내가 이 노래를 한다. 아 진짜? 민호 형님 아버지 돌아가셔서 만든 내 이름 아시죠? 노래는 예, 장민호 씨도 부르면서 우는 노래입니다. 박성원 군이 잘할 수 있을지 음악 주세요. 둔 그 길을 어찌 홀로 가나요? 새들도 나무들도 슬피 우는 밤 조심조심 가세요. 넘어지면 안 돼요. 달림이 그 먼 길을 지 길 겁니다. 내 이름 아시죠? 한 글자 한 글자 지어주신 이름 내 안 돼요. 꿈에 한번 보세요. 잘 도착했다 말해요. 와. 잘 도착했다 말해요.
있다. 말해요. 짱이다. 예. 아. 아. 아, 너무 좋아서 이 소리 내서 박수를 못 치겠어요. 어, 나 1등인 것 같아. 와. 1등. 나 제일 1등인 것 같아. 말이 돼요. 자, 이번에 중학생이 되는 박성훈, 상대는 6학년이 되는 송도현입니다. 너무 떨어. 방송 출연이 처음입니다. 근데 너무 떨리면 눈물이 나거든요. 뭔지 알죠?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나와주십시오. 송도현. 아, 나는 내가 부모, 내 아들을 이렇게 잘해도 나는 못 보낼 것 같아. 저렇게 애들 긴장하고 난 못 봐요. 어떡해. 화이팅! 집에서 하던 대로! 집이다 생각하고! 집 안방이다! 도현이! 집이야! 화이팅! 집이다! 집이야! 여긴 집이야! 준비되셨으면 음악 주세요! 너 모르
두 분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야, 뭔데? 미쳤다, 미쳤다. 우리 올 때까지 그냥 무릎 꿇고 있자. 야, 이 물건이. 야, 어떡하냐. 야, 이거 어떡하냐. 아, 진짜 못. 아, 와. 와. 아니, 도현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잘하면 어떡해. 박빙이야, 박빙. 누구 골라내는 거예요? 저 진짜 울 것 같아요. 내가 울 것 같아요. 저 괜히 걱정한 것 같아, 진짜. 야, 이거 뭐 웬만한 성인들 무대에 못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인 분위기도 있는데요. 자,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진짜 잔인하다. 올패스 쓸게요, 처음으로. 없습니다. 네. 예. 박성원과 송도연 가운데 한 사람만 다음 라운드 갑니다. 자, 마음에 결정하시고 한 사람. 미쳐버리겠다. 어떡해.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 못 눌러요. 못 눌러. 이거 좀 터트려주시면 안 돼요. 데스매치인 거 알고 오셨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이거 사람이길 거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13살, 12살. 유일한 미성년자들끼리의 대결. 오! 4, 아유, 4, 모르겠다. 2, 1. 투표를 마감합니다. 나 솔직히 성훈이가 이기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싹 날아갔어. 그쵸. 몰라요, 이거. 야, 이게 빅매치였네. 자, 일단은 우리 저 두 진격에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너무 잘했어. 최고. 둘 다 너무 잘했어. 네. 우리 저 박성원 군이 부른 노래 원곡자가 앉아 계시기 때문에 네. 박성원 군이 또 부르니까 느낌이 또 다르네요. 아, 저는 이 노래를 선곡하시는 분들한테 예. 전 이 노래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말리시는 편이군요. 왜냐하면 이 노래가 감정을 이만큼 넣어서 부르면 하나도 노래가 와닿지 않는 노래예요. 근데 성원이가 지금까지 내 이름 아시죠를 불렀던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가장 담백하게 이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이 노래가 어른들에게까지 전달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현 군을 봤어요. 도현 군은 그냥 천재다. 천재야, 천재. 지금 사실은 이 노래 망부석 같은 노래는 어른들이 불렀으면요. 너무 이 뻔해. 노래 마디마디에 넣고 돌리고 맞죠, 맞죠. 꾸기고 맞죠. 많은 장치를 맞죠, 넣었을 거예요. 맞죠, 근데 맞죠. 처음에 딱 나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백하게 툭툭 부르는데 노래가 와닿지? 한밤에 울던 제비 날이 밝아졌자 보니 조막 끝은 신나지? 라는 생각과 함께 아 얘가 노래를 잘하는 애구나 라고 느낀 게 일단 관객이 움직이잖아요. 맞아 그거는 진짜 달러리 구름도 둥실둥실 떠가네 해 높고 높은 조산 너머로 다들 막 1, 2층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호응을 했다는 건 어리지만 이 노래를 우리 모두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했다. 그래서 더 어렵다 저는. 네. 어려워. 그런 어려워. 그 아까 박성훈 군 노래할 때 김성주 씨도 우시는 거 아니었어요? 저요? 눈물 흘리는 거 봤어요. 아, 저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웁니다. 아, 예, 근데 슬퍼, 노래가 목적 개인적인 얘기지만 장민호 씨가 부를 때는 아버지 생각해서 우는데 박성훈 군이 부르니까 아들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그렇지. 아, 예, 아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이 그래, 저렇게 노래를 그래. 부를 것 같은. 야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흠뻑 취해 있었는데 송도현이 갑자기 난리를 쳐가지고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예예. 아 참. 두 친구의 무대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동물원에 가서 너무 화려한 공작새를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야생 꿩을 본 느낌인 거예요. 야생 꿩이야, 야생 꿩. 도현이가 야생 꿩. 야생 꿩을 보고 내가 너무 놀란 느낌인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또래에 아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 도현이가 너무 긴장을 하고 있는 게 보여서 그냥 도현이 표정만 봐도 제가 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딱 나와서 도현이가 저렇게 신나게 노래하는데 막 나 진짜 우연할 뻔한 거 참느라고 지금 진짜 너무 훌륭했어요. 예, 네, 진짜 가수로서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히 잘했어요. 박성홍 군 노래할 때 보니까 그 또 이제 나이가 어리면 끄듬 처리가 살짝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훈이는 끄듬 처리가 현악기 다루는 연주자 같아요. 아, 맞아. 호흡도 호흡. 아. 아, 시조 할 때 앞에 두 번은 단가성으로 했다가 맨 마지막 아는 또 진성으로 내고 하시죠 내 이름 하시죠. 이거는 이미 어른들의 도움 없이 한 곡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스스로 계산을 하고 부르는 어른 가수 못지않은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나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우리 성훈이가 마지막에 실수를 살짝 했잖아요. 한 번 더 반복하는 부분에서 그 앞부분을 살짝 불렀잖아요. 잘 도착했다 말해요 길이 잘 도착했다 말해요.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꿩은 야생 꿩은 흙이 묻어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공작이 깃털이 하나 빠져 있으니까 그게 너무 눈에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아 성훈이가 저런 실수할 친구가 아닌데 하는 생각. 예예 예. 자, 이용기 씨. 예, 이용기 마스터. 그래도 뭐 지금 다들 칭찬이 많아가지고 예, 예 저승사자 한 번에 얘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이용기 마스터, 뭐 아쉬운 점 있었어요 혹시? 저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정말로 없었고 들으면서 이런 우리나라에 정말 미래가 밝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고 나도 노래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 자극 받으셨군요. 예, 어린 친구들의 무대를 보고 당장 내일 공연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승사자분들도 무장해제 시킨 두 사람의 대결이었습니다. 자, 결과를 발표해 드립니다. 아, 잔인해. 잔인해. 깜짝 놀랄 만한 결과입니다. 엥? 발표해 박빙일 것 같습니다. 결과를 확인합니다. 차세대 정통 트로터 박성훈과 트롯 신동 송도현의 맞대결. 박성훈이냐 송도현이냐. 서로를 바라봅니다. 아, 긴장되는 표정입니다. 어떡해. 아이고 세상에. 누가 선택을 받을까요? 아, 제가 쓰이기도 너무 미안할 정도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1대1 데스매치 승자. 제발. 결과는. 제발. 결과는 어느 쪽입니까? 승자. 승자는 송도현입니다. 승자는 송도현입니다. 송도현이 이겼습니다. 송도현.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 와 소름. 자, 투표 결과를 확인합니다. 아트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예, 아 우리 송도현 군이 지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예, 계속 침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이긴 거예요. 예, 이긴 겁니다. 우리 저 도현 군, 예,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저 만약에 이기게 돼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길 줄은 몰랐거든요. 아 예. 아 스스로는 압도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야, 이건 뭐 본인의 해석입니다. 압도적이란 단어를 쓰네요. 뭐 아주 호기가 대단합니다. 압도적으로. 순수해서 그래. 순수해서 저런 표현이 나오는 거야. 우리 형인 박성훈 군이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저는 딱 맞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멋있다, 멋있다, 최고. 네. 송도연 군이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했다. 앞에 보고 인사할까요, 두 분? 예. 앞에 보고 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과서처럼 이렇게 어깨 동무를 딱 하고 가네요. 우정이다, 진우정이다, 진우정. 수고했다, 잘했다. 진짜 잘했다, 잘했다.